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 유튜버 진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보영이 실험실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의 실험 주제는 말이죠, 오리 꽁피에 대한 영상입니다. 꽁피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꽁피는 말이죠, 진공 포장이 필요 없는 기름으로 하는 수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비드와 꽁피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진공 포장하여서 재료 자체가 액체에 닿지 않는 반면에 꽁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담궈놓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기름에 닿아서 풍미가 더 살아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리 다리를 꽁피해 볼 건데요, 제가 꽁피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꽁피는 오리 다리를 기름에 재워놓고 5분에서 2시간에서 한 많게는 늘 6시간 정도 담가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리 꽁피하는 온도가 한 50도에서 120도 사이에요. 근데 이 전기밥솥의 보통 보온 온도가 한 60도? 아, 55도에서 65도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은 전기밥솥에서도 충분히 꽁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오늘은 이 전기밥솥으로 꽁피를 해볼 겁니다. 일단 오븐에서는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 전기밥솥에서는 최대 16시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16시간 정도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바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고!
지금 시간이 11시 56분입니다. 이 상태로 16시간을 둬야 되니까 대략 한 내일 오후 4시쯤에나 상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자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콩피가 완성됐습니다. 왼쪽은 밥솥 콩피이고 오른쪽이 오븐 콩피입니다. 일단은 두 개의 어떤 게 더 부드러운지 비교를 해볼게요. 온도는 이 친구가 120도에서 3시간, 이 친구가 65도에서 16시간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죠. 다리도 으스러질 정도로 부드러운 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5분 쪽을 봐볼게요. 부드러움이 약간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부드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리하는 입장으로서 서브하기에는 이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먹기에는 이쪽이 훨씬 더 부드러운데 제가 16시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을 비교해 볼게요. 여기 밑에 깐 거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로 만든 소스입니다. 오리 꿀기 자체가 기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꽤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산미가 많은 소스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소스나 아니면 그냥 머스타드? 뭐 원하시는 산미가 있는 소스는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븐 콩피. 딱 먹었을 때 이쪽은 진짜 먹자마자 사르르 풀리도록 녹는 식감이고요. 이쪽은 약간 사르르 풀릴 정도의 식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기에는 아무 부담 없을 정도의 부드러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리 콩피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기밥솥으로도 충분히 콩피가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일단은 시간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밥솥 콩피가 좀 더 부드러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드러워서 서브하기에는 약간 힘들어서 한 12시간? 16시간 넘어가는 것 같고 한 12시간에서 한 8시간? 그쯤 사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븐에서도 꽁피한 것도 충분히 부드러워서 오븐이 있으시면 오븐에 하시고 오븐이 없으시면 전기밥솥에 꽁피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게 끝이고 오리 꽁피 말고도 연어, 새우, 야채, 돼지고기 등등 꽁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리 꽁피와 수비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오리 다리살 말고도 가슴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살이 있으니까 그 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